혜주야, 뭐해? 하, 오빠. 내가 얼마 전에 만든 유튜브 채널 있지? 영상은 열심히 만드는데 조회수가 안 오르네. 아니, 내가 채로트부터 시작해서 챌린지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뜨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뭐.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도 꼭 알아줄 테니까. 그래도 우리 혜조는 얼굴이 예쁘니까 좀만 하면 금방 뜰 것 같은데? 어허허허. 내가 좀 예쁘긴 하지. 깔깔깔깔.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알아보니까 촬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영상 퀄리티가 올라간다더라고. 근데 정작 난 혼자 방구석에서 핸드폰 켜고 촬영하고 있으니.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나 대학 다닐 땐 영상 디자인 전공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순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오빠 영상 전공했다 그랬지? 그럼 나 있잖아, 야외에서 예쁜 배경에 샤랄랄라 한 청순 치마 입고 쇼핑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내일 데이트 때 오빠가 좀 찍어주라. 그래, 그렇게 전 여친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우와, 오빠 카메라 잘 다루네. 영상 때깔 보소. 그리고 이 사진은 구도가 예술인데? 자막도 예능 같은 자막이라 완전 재밌고. 에헴, 내가 지금은 전공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영상과 나온 사람이라고. 대학 다닐 땐 나름 영화에도 흥미가 있어서 독립영화도 찍어보고 그랬다. 진짜? 오빠 최고! 오빠! 대박이야 대박! 오빠가 찍어서 편집해준 영상 초회수 대박 났다고! 그래? 오, 잘됐네. 이대로만 가준다면 너도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바로 오빠의 촬영 기술과 예쁜 내 얼굴의 콜라보랄까? 어허허허. 그래서 말인데 내일도 오빠가 촬영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컨셉도 정해놨거든. 야간의 토심 속을 걸어다니는 섹시한 커리어 우먼 어때? 내일? 나 이번 주는 바빠서 풀야근이다. 뭐? 안 돼! 내일 찍어야 돼!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된다고! 아, 오빠 독립영화도 찍어봤다며. 그 정도는 금방 하지 않아? 완성된 영상만 보면 금방 할 것 같아도 이게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 아, 오빠 오빠 오빠! 알았어. 결국 전 여친의 생때 영상 촬영과 영상 편집 그리고 회사 일을 병행하며 잠도 안 자고 여친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노력으로 얼마 후 여친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긴 유튜브 겸 인플루언서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응? 혜주야, 나와 촬영팀? 내가 돈이 어딨어서 촬영팀을 씀? 그냥 남친이 도와주고 있다. 응? 결혼할 거냐고? 미쳤냐? 지금 남친 초소기업이나 다니는 월급쟁이 말단 사원인데 그딴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함? 난 이미 남친하고는 급이 다르거든? 혹시나 결혼하게 되면 찰나가는 A급 연예인이랑 하게 되지 않을까? 아하하하. 지금 남친은 적당히 뽑아먹고 버릴 거다. 야, 너 뭐라고 했냐? 야핫? 아, 아니 오빠,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왔어? 하하, 촬영할까? 촬영 같은 소리 안 해. 야, 난 널 위해서 밤새가면서까지 너 촬영하는 거랑 영상 편집하는 거 도와줬는데 뭐? 적당히 뽑아먹고 버리겠다고? 이제 보니까 이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같은 인간이었구만. 아니 오빠, 그러니까... 아,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제 너랑 급이 가니? 난 이제 유명인이고 넌 그냥 초소기업이랑 다니는 팍봉 월급쟁이잖아! 아니,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과부터 해야 정상 아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가 유명해진 건 내가 뒤에서 도와준 게 8알 이상이거든? 하, 됐다. 그만하자. 네 속마음 알게 된 이상 더 만나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네. 흥! 헤어지자면 내가 매달릴 줄 아나? 영상 편집이야. 너보다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고. 이 여세를 몰아 난 계속 위로 올라갈 테니 나중에 찾아서 잘못했다 무릎 꿇고 다시 만나달라 하진 않마라.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고 혜조는 새 편집자를 구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저기 지방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내? 뭐냐? 너가 뭔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함? 아, 아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전에 오빠가 영상 편집할 때 쓰던 프로그램이 뭐였지? 왜? 아주 그냥 유명하고 유명하신 나랑은 급이 다른 혜조님께서 손수 영상 편집하시게? 그냥 편집자 시키면 되는 걸 왜 굳이 손수 하시려 할까? 어? 아, 그게 사정이 좀... 아, 맞다. 너 편집자들 돈 안 줘서 요즘 핫하지?
야, 편집자가 얼마나 빡쳤으면 너가 전화로 갑질하며 욕한 통화 녹취록을 인터넷에 뿌렸겠냐? 오늘 보니까 너 레카드한테 개뚜들겨 맞던데 이거 나랑 모면할 수 있겠냐? 말도 마. 그것 때문에 나 완전 책임 불가 수준이다. 그냥 검은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쓰고 집 좀 짜고 사과하면 민심이 좀 바뀔 줄 알았더니 왜 참잠해지질 않냐고. 지금 편집자 월급은커녕 명품백 긁은 것도 할부 못 막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럼 그동안 돈은 1도 안 모으고 사치만 부린 거임? 이제 보니 본인 사치 부리느라 편집자들 월급 안 준 거였구만. 아, 그래서 월급 주려고 노력하잖아. 차숙 시간 길게 안 갖고 얼굴에 철판 깔고 새로 영상 만들려는데 이거 내가 편집이라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컷 편집 한 거 말곤 해본 적이 있어야지. 돈도 없어서 누구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해보시겠다? 근데 편집은 감도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래? 그럼 오빠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민심 회복되면 내가 오빠한테 태우 잘 해줄게. 코스업 기업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싫은데? 난 모르겠고 네가 싼똥이니 네가 치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통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이만 끊을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 진장! 인플루언서 됐다고 좋아했다가 진짜 인플루엔자가 돼버렸네.